됐어. 드디어 성공했어. 이제 난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발견했다고.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안녕하세요. 1800년대에 끔찍한 실험을 한 알긴이라는 과학자에 대해 얘기해보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살아있는 개구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갈바니즘이라 부르죠. 루이지, 당신은 천재예요. 사랑해요 루이지. 우와, 삼촌은 역시 멋있어. 나도 나중에 삼촌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될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종기가 있던 알긴이는 쑥쑥 자라났는데, 이렇게 하면 꼭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걸 사람한테 적용시켜보면,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알긴이는 전기자극으로 인체 실험을 시도했죠. 오직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여기 물건은 준비됐지? 당연하지. 원한 대로 사용수 시체들 가득 챙겨뒀어. 그렇게 알긴이는 뒷거래로 몰래 실험의 재료를 구했죠. 오, 드디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군.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 뭐야? 그대로잖아? 왜 살아나지 않는 거지? 내가 틀릴 리 없... 그래, 바로 그거야. 뭐야 이번엔? 다른 시체를 구해줘야겠어. 뭐? 지난번에 준 시체들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잖아. 알긴이는 실패 원인이 오래된 시체 때문이라 여겼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구했는데요. 자, 이젠 실험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야. 움직였다! 됐어!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더 많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알긴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사람들을 모아 공개 실험을 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사형수를 살려내보겠습니다! 뭐야? 저게 말이 돼? 무슨 똥거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대로 짓거려라! 이제곧 나는 삼촌 같은 대스타가 될 거니까! 자, 이제 저 알긴이의 인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긴이는 죽은 시체에 대량의 전기를 흘려보냈죠! 그런데! 정말로 시체가 살아난다! 그렇게 사람들은 시체가 살아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어? 왜 안 살아나지? 그럼 그렇지! 소리네! 아,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 뒷구를 이상했구나! 당연하게도 알긴이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실험 때문에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뭐라고? 그때 내 실험을 보던 사람들이 시체가 움찔거리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황당하게도 죽은 사람을 살리려던 실험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알긴이의 실험을 봤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헉! 정말 무서운 사건이구나. 잠깐! 이걸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알긴이의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알긴이처럼 인체 실험으로 괴물을 만드는 끔찍한 소설인데요. 과학이나 실험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오늘날도 더 발전한 과학, 현황기술 때문에 정작 소중한 걸 잊고 있지 않을까요? 이상 인체 실험을 한 과학자 알긴이의 이야기였습니다.